네, 안녕하세요. IT담당 김로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주가 하락에 조금 IT 쪽이 심한 편인데, 특히 이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도 주가 하락이 컸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주가 하락을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위클리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를 이제 전망하면서 썼던 위클리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왔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분기를 관통하는 이슈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세트의 생산 차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말, 5월 초 기준으로 해서 웬만한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 실적 발표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2분기 생산 차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전 분기 대비 15% 정도 감소할 것 같다. 10에서 15% 사이 감소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트의 출하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의 실적도 아무래도 이제 전 분기 대비로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가운데 의외로 주가가 반응이 없다가 오히려 최근 1, 2주 사이에 되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생산 차질 얘기는 두 달 전, 세 달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이 됐었고, 그것들을 그냥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해주는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주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민은 뭐냐면, 안 그래도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있던 상황에서 텍사스 쪽에서 한파가 있었죠. 그러면서 텍사스에 있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의 공장이 2월 초에서 3월 초 중순까지 가동 자체를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빨리 회복한 업체들 기준으로는 이제 3월 중순, 3월 말부터 다시 정상 가동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보통 웨이퍼가 투입이 돼서 반도체 칩 출하까지 8주에서 10주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월 중순에 투입됐었던 물량들은 5월 중순 혹은 말, 늦어도 6월 초부터는 제대로 된 칩 출하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 생산 차질에 대한 이슈도 이제 해소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2분기는 생산 차질 때문에 주춤하겠지만 하반기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완화되면서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코멘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이러한 이슈들이 1분기 좋은 실적 이후에 2분기 잠깐 부담스럽게 만들었다가 하반기 때 다시 회복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 좋은 숫자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공포심으로 바뀌면서 현재 주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5월 말 6월 초가 돼서 반도체 칩 출하가 정상화되려는 그 시간까지는 여전히 조금 답답한 주가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전략은 뭐냐면, 세트 업체들이 어차피 출하량이 제한된다면 그냥 넉넉히 실적이 감소하는 거를 간과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믹스 개선을 통해서 실적 감소를 최소화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고기능 고가 부품에 대한 주문량들이 늘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도 믹스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블렌디드 ASP가 상승할 수 있는 업체들,
업종 군두를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업종 군 내에서 블렌디드 ASP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목이 되는 거는 MLCC 쪽이 조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오를 수 있는 업종군이 또 패키지 기판입니다. 그래서 MLCC와 패키지 기판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삼성전기가 대형주 안에서는 좀 안전한 투자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넘겨가면 제가 이제 패키지 기판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좋을 거다.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QOQ 증익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제 커버 종목 중에서는 심택, 그리고 혜성 DS, 마지막으로 서울 반도체가 전분기 대비 증익이 전망되는 업체이고요. 심택이랑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중에서도 특히 서버 쪽 수요가 조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증익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심택과 혜성 DS 이제 둘다 좋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를 더 선호하느냐 하면 이제 심택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심택의 증익폭이 QOQ로 이제 100% 이상 증익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증익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혜성DS도 증익은 하는데 폭이 작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혜성DS는 지금 그 원자재에 해당하는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익은 하겠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익이 미스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택을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는 저희가 이제 LED 업종이나 LED 업황 자체를 선호하고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작년 3분기 서울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조금 톤업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과 없이 조금 이제 답답한 구간이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조금 톤업을 한 상황이고요. 서울 반도체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서울 반도체가 실적과 주가가 굉장히 잘 동행하는 편이에요. 근데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YOY 매출 증가 플러스 YOY 증익이 됐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 올 4분기까지, 적어도 올 4분기까지 최소한 6개 분기 연속 지속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YOY 실적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서울 반도체는 어김없이 주가 상승을 경험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작년 3분기 때 톤업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기대하지 못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니 LED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미니 LED. 사실 이제 미니 LED는 꽤 오래전부터 이 업황의 모멘텀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서울 반도체가 과연 이 미니 LED라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근데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 그 삼성 쪽이랑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미니 LED TV가 나올 텐데 거기에 LG가 됐건 삼성이 됐건 고객사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니 LED 관련한 매출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를 안 했었던 미니 LED에 대한 모멘텀도 상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이제 단순한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2017년, 2018년에 서울 반도체의 최대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960억, 970억 정도가 이 회사의 기존 최대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올해 2021년에 지금 1,001억 원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 최대치를 갱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가는 33,000원, 35,000원까지 갔었는데 현재 2만 원 정도 주가 레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 주가 레벨 수준이 너무 낮고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어떤 다른 외부 요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LED는 계속
공급과잉률이 엄청난 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공급과잉률이라는 게 숫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때는 30, 40% 수준이었고 지금은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공급과잉률도 낮고요. 실적도 좋고 미니 LED라는 모멘텀까지 확보하고 있다라면 현재 주가 수준은 조금 너무 많이 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 조금 최근에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라고 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 증익을 할수 있는 중소형 업체들 심택, 서울반도체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